사실 이번 대회 정우섭 선수가 마스터로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조금 양심이 없이 또 양심이 없고요. 아, 하지만 참. 본인이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그쵸, 챌린저를 신청을 하죠. 솔직히 규정상 제가 봤을 때도 문제는 없는데 그렇죠. 도의상 이제 약간, 마스터로 나왔어야죠. 약간 도가 어긋나는 그쵸. 짓을 하죠. 지금. 양아치라고 하죠 일명. 그런데도 또 결승까지 갔어요. 그렇죠. 지금. 겸손하지 못하게 또 핑크색 아들을 끼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우승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결승에서 지면 어떡하려고 그럴까요? 그래도 오늘은 겸손하게 치겠다고 하던데 아, 글쎄요. 아까 해설하는 거 보니까 아, 전혀 조금은 어깨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정호섭 선수는 겸손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 이제 자, 박말숙 이제. 선수와 조경훈 선수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조경훈 선수가 과연 큰 산을 넘을 수 있을지 이기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조경훈 선수 서브 시작합니다. 역시 박말숙 선수는 보스트가 예술이죠. 저 보스트는 네, 보스트가 굉장히 많이 치시기도 하지만 날카롭게 잘 들어가요. 정확하게 들어가요. 네. 아, 박말숙 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볼이 짧다 생각되면은 여지없이 보스트로나 드롭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볼이 짧으면은 박말숙 선수한테 말릴 수가 있어요. 볼 길이도 길고 게임 운영도 좋고 지금 워낙 노련하신 분이라서 그래도 조경훈 선수가 많이 지긴 했지만 게임을 많이 쳐봤다는 거는 그렇죠. 그만큼 상대를 잘 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랠리를 보면 네. 풀어가는 게임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지금 잘 풀고 있거든요. 이제 이걸 유지하고 가는 게 참 관건인데 박말숙 선수의 워낙 노련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박말숙 선수가 이걸 어떻게 또 풀어나갈지 박말숙 선수의 트레이드마크죠. 그렇죠. 저 벽에, 서브. 벽에 바닥에 볼을 아. 세 번 땅땅땅 때리고 앞으로 나가면서 서브를 넣는. 트레이드마크죠. 그렇죠. 트레이드마크. 남들도 따라하고 싶어 할 정도로의 매력을 가진.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네요. 그렇죠, 조금씩. 역시 박말숙 선수가 노련해요. 조경은 선수의 공격이 조금 날카롭지 않다 보니까 네. 대처하기도 조금 편하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아, 이거는 남자들도 받기 어려워요. 저 볼은 보고도 그냥 네, 가만히 그냥 있어야 되는 가고 당하는 야 아, 굿샷입니다. 엄청 굿샷이죠. 일단 1세트는 이미 기울어진 듯한 1세트는 아 역시 천적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조경훈 선수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연습도 많이 하고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 구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여자들이 실력을 그 한순간에 이렇게 올리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아직 구력이 좀 짧다 보니까 게임 운영 능력은 확실히 박말숙 선수가 좋아요.
굿샷이죠. 완전 굿샷이죠. 매치볼, 게임볼이죠. 아, 최영찬 선수가 봤을 때는 저 앵글과 포스트를 어떻게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건데 저 볼을 못 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은 볼이 길게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계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쿼시는 기본적으로 길게 볼이 그렇죠. 빠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공격당하기 쉽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더한 게 뭐 스피드가 아무래도 좀 느리다 보니까 숏볼에 마스터들도 숏볼에는 약하거든요. 대부분이. 이게 노련미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경기 운영에도 또 필요한 요소들을 다 네.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박말수 선수가 1세트 치는 걸 보니까 보스만 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보스트 칠 것처럼 하다가 앞뒤로 뒤로 뺐다가 앞으로 놨다가 이거를 강약 조절을 잘하는 것 같아요. 2세트 네, 2세트 박마수 선수의 서브를 시작합니다. 아. 이번 아. 볼은 좀 보스트가 좀 그렇죠. 떠서 조경훈 선수가 게임을 풀어 나가려면 지금처럼 이런 짧은 볼을 치는 게 아니고 드라이브나 그렇죠. 크로스를 길게 뽑아야 돼요. 아니면 로브 세게 치지 않더라도 높게라도 길게 빼줘야 되는데 전혀 지금 길게 빼질 못하니까 앞볼에서 자꾸 이제 계속 박말숙 선수가 잘하는 쪽으로 볼을 치고 있거든요. 마음 놓고 공격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포인트를 잃으니까 그러니까 볼이 전혀 길게 안 나오니까 그만큼 박말숙 선수가 그렇게 못 치도록 주고 있다는 거긴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계속 길게 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요? 이 상황에서 서브 실수라더니 정말 5대 3, 3대 5의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갈지 지금 서브가 좀 밋밋하다 보니까 계속 공격당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서브의 중요성은 서브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렇죠. 마스터 다 중요한 마찬가지죠. 것 서브를 진짜 잘 들어 넣게 되면 상대방이 칠 게 몇 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서브 연습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확실히 제일 안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서브인데 그렇죠. 대부분이 서브 연습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땐 서브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럭키샷입니다 이건 보고 친 건 아니거든요 이걸 보고 칠 수는 없어요. 동호인들이. 아, 그래도 포인트는 아, 2세트는 박빙으로 가네요. 그래도 조경훈 선수가 많이 쫓아왔는데 여기서 극복을 하느냐. 아, 굿샷입니다.
굿샷입니다. 굿샷. 이번엔 조경은 선수가 집중력이 좋았어요. 그렇죠. 에이너를 이제 동점. 네, 포기 안 하고. 조경은 선수 남은 3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갈지. 아, 또 럭키샷 나왔습니다. 하필 또 이 타이밍에 여기서 럭키샷이 나오나요? 조경은 선수 조금 심적으로 조금 힘 빠지겠어요. 지금도 볼이 짧으니까 서브 리시브가 그렇죠. 잘 따라왔는데 지금 좀 아쉽습니다. 여지없이 보스트로. 네, 역시 마지막을 보스트로 장식하네요. 박말식 선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